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저히 처음에는 역한 그런 부분이라도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리듯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또 광고의 여러분들 그 중요한 지향점이고 익숙하게 만드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두 달 전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중앙일보가 이재명 대표는 집권하더라도 이렇게 일방 통행만 할 건가? 그러니까 아마 중앙일보에 사설 쓰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잘 아는 모양이에요. 지금이 아마 맛보기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동아일보의 대표 농객 가운데 한 사람인 김순덕 대기자는 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뭐 이렇게 아주 제목이 근사한 그런 제목에 글을 쓴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뺨치는 밤의 대통령으로 등극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김순덕 대기자께서 하셨나 보니까 그걸 읽다가 참 밥맛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인정한 바가 있다. 지난날 발표한 정책 브리핑 22대 총선 평가 과제에 따르면 민주당 자료망이죠. 총선 승패를 가른 핵심으로 첫 손에 꼽힌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한 불통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였다. 이게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의 상황인식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계의 상황인식인 겁니다. 그로서 그냥 끝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섰던 야당의 선거 리더십과 메시지 전략의 완성은 그 다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읽다가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니까 지금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이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지만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도 깊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3년 뒤 대선을 내다보지만 국민은 매번 선거 때마다 가장 오만한 권력자를 심판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떻게 이런 동아일보 대기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죄다 거짓말이니까. 국민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응? 차라리 이재명이 겸허하게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순결무구함을 입증받는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아닌 국민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을 새롭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글을 쓰고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참 김순덕 대기자도 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전부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다 실상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직시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6월 12일자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능성이 낮다가 76%입니다. 가능성이 높다가 20%인 거죠.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서
가능성이 높다가 20% 정도가 나왔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20% 사람들이 대부분 뭘 남겼는가 하니까 댓글을 남긴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거 한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당이론에 치우친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높겠죠.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엄청나게 안 높겠습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들 뭐 이렇게 대통령은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런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남겼는지 보시려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